드디어 육상계류를 하다가 드디어 수상계류로 이제 어렵게 자리를 구했습니다. 여기 계류하는 비용은 1년에 한 4,500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저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자리가 그렇게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자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배에 전박된 것들 보면은 이렇게 민코타 울테라 이게 가장 현재로서 가장 좋은 가이드 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배에 전박된 것들 보면은 가이드 모터를 설치한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가이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고기를 잡으려면은 가이드 모터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보다시피 가이드 모터 있는 배들이 많지 않습니다.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 힘들게 구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수상기류 한지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수상기류 해놓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출조하는 건데 이제 배 내리고 올리는 시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출조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좀 빠릅니다. 평상시 이제 5월이면은 광어 잡기에 좋은 날씨인데 지금은 이제 대사리 때다 보니까 지금 간조가 48, 만조가 80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때하고 다르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양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물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즌도 지금 이제 광어 하기에는 조금 이른 날씨고 아직 좀 광어 시즌은 아닙니다. 광어 시즌은 4월 지나서 한 4월 말이나 5월 다섯부터 이제 사실상 광어가 많이 잡히는데 오늘은 이제 광어는 이제 탐사 개념이 될 거고 멀리 안 나가고 CR이 좀 작은 우럭하고 놀래미들이 있는 포인트 가이드 모터로 전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낚시 해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살이 좀 빨라지면은 그때 이제 광어 이제 한번 시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뭐 아직 시즌이 좀 이르니까 큰 뭐 기대는 안 하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딪힙니다. 네, 빼십시오. 제가 밀게요. 이게 살짝만 늘어줘. 예. 이게 안 닿잖아요. 오케이. 네. 뭐 닿으면은 밀어줘. 네. 식장 안에 5초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역시 5초 포인트 바닥은 좋은데 고기가 없는 바닥인 것 같아요. 입질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지금 포인트가 되게 좋아요. 바닥이 5초 포인트고 바닥은 정말 포인트로서는 손색이 없는 포인트인데 오초라게 해가지고 다 고기가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가던 포인트로 빨리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되니까 제가 단골 포인트로 가야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족고기 놀래미. 야. 아따, 이쁘게 또 빠져주네. 진노래미가 20cm. 그니까 이거는 이제 23cm. 자, 23cm.
선생님이.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고기 나올 때 고기 잡으십시오. 야. 하나 잡았네. 야, 진짜 오늘 너무만 나온다. 고구마. 어? 와, 감생이다. 오, 뭐야? 감생. 감생이? 설마. 에이라이 씨. 에이, 우럭이잖아. 씨. 자, 우럭 한번 씨알 재봐, 저기. 대봐, 개찌개다 넣어봐. 나 못해, 고기 못 잡아. 어? 고기 손으로 못 잡는다고. 아, 그럼 잡아봐, 이거, 이거. 이건 못 잡아? 아, 진짜. 단단히 먹었어. 제대로 물었다, 야. 제대로 물었어. 어우, 살에 딱 끼었어. 응, 됐어. 자, 개찌개 갑시다. 직장기. 방생입니까? 야, 23cm 해야 되는데 20cm야. 물고기 저거 안 먹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시야 커. 아이고, 아이고. 울어. 와, 축하합니다. 어, 건드렸어. 어, 잡았어, 잡았어. 오오오오오오오 까불어. 오, 까불어, 까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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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오, 역시. 대왕 노르비, 역시. 야, 여기가. 마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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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아, 왜요? 마리맨. 마리맨. 쑥스러워하는 마리맨. 보자고. 오. 우와. 허리 펴, 허리 펴. 자, 아이고, 이거. 30은 됩니다. 오, 30이야, 30. 예. 딱 30. 와. 오. 와, 손맛. 오, 그래? 오, 있어, 있어. 오, 손맛. 야, 이 낚싯대 휘는 거 봐, 낚싯대. 아, 그래? 보자, 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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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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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이, 뭐가 잡혔나 보자. 와, 와, 와. 오, 노래미 같은데, 아이. 야, 놀래미 씨알 큰 놀래미다. 와, 들어봐. 야, 이제 뭐. 우와. 회, 야, 이제 뭐 회는 충분하네. 회는 충분해. 자, 한번 대봐. 많이 먹었어. 와. 자, 그대로 있어. 자, 그대로 있어. 아, 여기 잡고 있어봐. 줄 잡고 있어봐. 자, 몇이야? 29. 28. 어, 한 28? 29가 맞아. 29. 어. 와. 어. 이번에 그 야, 이거 이거. 자. 빼 주십시오. 아, 씨, 못 빼. 못 뺍니다. 아, 네. 같이. 어, 많이 먹었어. 야, 이제 야, 좀 배를 조금 옮기니까 아,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포인트가 정확한 포인트가 중요해. 역시 마리맨. 이걸 니빠로 빼세요. 야, 니빠로. 이거 이건 그냥 꺼라 이거. 꺼? 제대로 먹었다 얘. 아니 반을 잘라도 돼. 잘라도 돼? 응, 반을 새로 담으면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야 우리 회에 들어가고 매운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반을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냥 끄집어 내야 돼. 손맛 봐. 우와. 오, 나도 잡았어. 봐. 야, 네? 나도 잡았어. 기다려. 와. 또 이거 손맛 한번 봐. 아, 아니, 안 봐도 돼. 와, 열심히 와우. 잡아. 열심히 잡아. 와. 오, 울어, 울어. 오. 야, 이제 뭐 올라오는구나. 야, 보자, 보자. 어, 이거 방생감 아니다. 어? 기다려봐. 나도 좀 잡고. 기다려. 나도.
자, 나도 좀 올리자. 봐봐. 자, 올리십시오. 아,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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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것도, 야, 이거 23cm 맞는다. 야. 와우. 이게 아주, 오. 쌍둥이 형제가 올라간다. 와, 내 건, 이것도 빠졌어. 어, 지가 빠졌어? 어. 기다려봐. 간신히 넘을 것 같다. 어, 가보자. 자, 계측기로 갑시다. 자. 자, 마리메. 야, 넘겼다. 계측기. 네. 23에서 24. 네. 아. 야, 간신히 넘겼어. 어휴. 축하합니다. 다 장생만 하는 줄 알았네. 자, 이거 보자. 자, 이거 딱 23cm일 것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자, 손. 자, 손. 됐어. 아, 자, 허리를 자. 피면은. 자, 정확하게. 23. 야, 딱 23. 야, 23. 감, 진짜, 이제 감 잡는 거야. 어, 이렇게 고기가 잡히고, 어, 계속 고기가 잡히면은, 이렇게 깃발 두 번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깃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잡았던 그 포인트를 이제 이게 이제 GPS가 인식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놀림이 같아, 건드리는 게. 오! 오, 오, 좋아, 좋아. 오. 마리메, 노래미. 노래미야. 와우, 대왕거니. 어, 이 정도면, 이것도 훌륭해. 훌륭합니다. 아, 볼까? 오, 놀래미가, 씨알들이, 어, 여기는 좀 이제, 좀 잔챙이들이 안 나오고 큰 게 나오네. 네. 이것도 한 3cm? 어, 29. 29. 어, 맞네, 3cm. 네. 승리의 부위? 이 다시 초리대를 찍어야 돼. 잡혀 있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초리대 봐. 장원갑다. 야, 원투 낚싯대도 잘 잡히네. 장어일 수도 있어. 오,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도다리, 도다리. 야, 잠깐. 야, 들어봐, 자, 드디어. 야, 잠깐, 보자. 어? 야, 이거 광어 같기도 하고, 도다리 같기도 하고, 이게, 야, 이거, 오. 성공했어. 야, 뭐야? 이거 도다리고. 야, 성공했어. 야, 몇 센치인가 보자. 자, 보자. 아, 오, 잡아. 대박. 몇 센치인지 보자고. 32cm. 오, 광어가 22cm가 방생 사이즈네. 야, 성공했다. 이거는 주둥이가 작은 거 보니까 이거 도다리다. 도다리야, 도다리. 아. 어, 잡아줄게. 훌륭해. 어, 또 잡아줄게. 성공했어. 마리맨. 자, 인증샷. 자. 아니야. 아, 싫어. 아, 빨리 잡아. 싫어. 빨리 잡아. 아, 싫어. 아, 빨리 잡아. 아, 싫어. 안 잡아. 오, 도다리 32cm. 아, 축하합니다. 마리맨. 어, 좋아요. 어, 이제 물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이드 모터로 이제 정박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이제 조류가 좀 빨리 흐르니까 광어 포인트로 가 가지고 광어 낚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 파도
광어 포인트 왔습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아, 이제 보름 전에는 저기 어선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름이 지나고 난 뒤에 어선들이, 아니 어선이 아니라 낚싯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채비 한 개는 그린 썼고 한 개는 핑크를 썼습니다. 와이드 캡으로 채비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 아이씨, 오른다 오.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에서는 내장 같은 거 발을 경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장을 피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바로 살을 뜹니다. 건드리고 이렇게 회를 선상에서는 이렇게 회를 주로 이제 뜨는 편이에요. 이게 살 잘 나갔죠. 이게 내장 안 건드리고 이게 이제 살만 뜨는 거예요. 이제 이쪽은 좀 이제 아깝더라도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뜨는 방식으로 보다시피 숨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회를 뜨면은
대략 한 2부이면은 회를 뜹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할 때는 내장도 깨끗하게 바르고 그렇게 하고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회는 금방 뜨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맛은 있겠네요. 고소한가요? 아, 고소해요. 기름기가 있나요? 고소한가요? 아니, 수온이 차니까 냉장고에 들어갔다 온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오후 4시, 물이 이제 만조여가지고, 물이 많이 멈췄습니다. 근데, 오전하고 다르게 입질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좀 더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라스트. 에이씨. 예. 그런 것 같더라. 예. 자, 아름다운 마리맨의 방생 쇼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갈매기가 안 먹게 빨리 놔주세요. 쭉!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갔다, 갔다! 갈매기들이 먹으려고!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마지막으로. 수고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겨울달이 아니라 4월 초반이기 때문에 이른 날씨 치고 다른데 잘 놀다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